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제나 재미있게 읽히는 글을 쓰시는 작가 김주영님의 단편소설 아내를 빌려줍니다 라는 제목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상하시기 전에 이 작품이 1975년에 쓰여졌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들으시면 작품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니 지금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많이 달랐겠지요. 김주영 작가는 늘 위트가 넘치는 글을 쓰시는 분이라서 저는 항상 유쾌하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너무나 재미있게 끌어주셔서 읽으면서도 자꾸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끝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 아내를 빌려줍니다.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이니까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유쾌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내를 빌려줍니다. 김주영. 순풍을 만난 돛담배라더니 기흥 산업주식회사의 관리 상무인 조덕배야말로 그 순풍을 만난 돛담배를 탄 사람이었다. 숱한 엘리트들이 온갖 수모와 곤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잡지 못해 안달인 그 출세라는 것을 너무나 손쉽게 소나기에 넣어버린 당사자가 바로 조덕배란 사람이었다. 남자 나이 이제 겨우 28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무역회사의 관리 상무라 한다면 심장 있는 사람치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말하여 행운을 바가지로 뒤집어 쓴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낌새가 빡빡하고 야박하기 이를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줍다시피 출세를 얻어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소위 출세라는 걸 붙잡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탈 때부터 시작하여 퇴근 후 집구석으로 돌아와 제 계집 속옷 벗기는 일에까지 저자세 일변도로 행세하여 간신히 출세의 문턱을 올라선 사람도 있겠고 그야말로 맨발 벗고 뛴 지 어언 7개 성상 온갖 정열과 창의력을 피처럼 토해낸 끝에 경쟁자들을 당당히 물리친 정통파도 있겠지만 조덕배의 출세는 그런 유형들과는 전혀 인연을 멀리하고 있었다. 첫째, 그는 우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녀석이었다. 무식에도 나름이 있다. 이를테면 패배를 패북으로, 부활을 복활로 읽는 따위의 지극히 양심적인 무식이 아니라 이건 나라국자를 쓸라 치면 애운담 입구 속에 점만 대여섯 개 찍어두는 것으로 그만인 것인데 한숨 날 일은 소위 그런 따위로 조립된 나라국자를 이 세상 어느 유식한 양반이 읽는데도 역시 나라국자로 읽어주는 데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이 바쁜 세상에 혹자를 숨죽여 가만가만 그려놓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치사하고 숨통 막히고 골빈놈으로 욕하면 했지. 조덕배의 나라국자를 의심두거나 욕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조덕배에겐 감히 우리들이 존경할 만한 특기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조덕배의 영어 실력이었다. 그는 영어 회화 하나만은 기똥차게 나불거릴 줄 알았다. 나이 19살 때 그는 대구시 대봉동에 소재한 미8군 사령부 후문 밖에 있는 미군 상대를 전문으로 하는 릴리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했었다. 조덕배는 그 시절 세탁소의 오랜 단골인 조지 팍이라는 한 흑인 상사와 깊이 사귀고 있었다. 그 늑다리 흑인 상사는 고릴라처럼 우람한 몸집의 사나이였는데 속사정 하나는 겉보기와 영판 달라서 남에게 속아 넘어가기 일쑤고 게다가 곧잘 눈물을 찔끔거리는 순정파였다. 그는
조독배와 같은 나이 또래의 아들 녀석 하나를 본국에 두고 있었다. 얼굴도 비슷하게 닮았다고 했다. 녀석은 맨 처음 그러한 연유로 하여 덕배에게 접근해 왔다. 자기가 쓰던 소형 라디오나 만년필 같은 것들을 아깝지 않게 덕배에게 날라다 주었고 또 간혹 부대 안의 스낵바나 극장에도 데려가 주었다. 그러한 어느 날 조지 팍은 본국의 아들 녀석이 방학을 맞아 미주 횡단 여행 중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는 통지를 받고 술을 처먹어댔고 처먹은 만취를 울음으로 토해냈다. 그 아들의 사망 통지를 받은 지 한 달쯤이 지난 뒤 조지 팍은 조덕배를 달성공원으로 유인해냈다. 공원의 능선 위에 앉아서 양주병을 까고 있던 조지란 녀석이 느닷없이 덕배에게 말했다. 덕배 조이? 뭐? 나 한 달 뒤에 귀국한다. 귀국이 뭐냐? 내 고향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로 떠나간단 말이다. 뭐 타고 가느냐? 비행기 타고 간다. 이야, 너는 좋겠구나. 나하고 같이 안 갈래? 어디 말이냐? 아메리카로. 나는 싫다. 왜 싫으냐?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에 산다. 그건 세 발의 피다. 넌 미국에 가면 내 아들이 되고 거기 가면 널 고등학교에 입학시킬 작정이다. 그래도 나는 싫다. 거기 가면 나이아가라도 구경시켜준다. 나이아가라가 뭐냐? 넌 골빈놈이구나. 세계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거창한 폭포다. 그럼 나도 가볼까? 내 아들이 되는 거다. 좋다. 나는 당신 아들. 좋다. 물론 나도 비행기 타고 가는 거지? 물론이다. 늑다리 조지 팍은 그때 닭똥 같은 눈물을 질금질금 흘리면서 조덕배를 와락 끌어안았다. 조지는 나이에 비해 체구가 왜소한 덕배를 덜렁 집어올려 무동을 태워주었다. 그리곤 랄라랄라 랄라리 하고 목청을 뽑아 노래하며 달성공원을 내려왔다. 물론 조덕배는 고아가 아니었다. 경상북도 영양군 숲이면 산골에 소출 안 나는 땅꼬죽만 직사하게 긁다가 쓰러지고 말 그의 부모가 살고 있었다. 그 숲이 산골의 물건 많고 냄새나는 토담집을 도망쳐 나온 지 언 3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동안 눈자위만 허옇게 큰 부모님께 일자 상서는 고사하고 꿈에 보일까 겁날 지경으로 외면하고 살아왔다. 그러한 덕배가 조지 팍을 따라 미국이라는 곳을 가고자 하는데 조금도 주저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객지이긴 매한가지였다. 1년 동상 365일을 더운 김 뿜어내는 다리미만 만져 퉁퉁 부어오른 손등이 가라앉을 사이조차 없는 터수에 남들은 박사학위 따러 가는 미국행을 비행기표 한 장 사러 가는 수고 없이 공다지로 가게 된 판에 사양하고 있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 것이다. 늑다리 조지 팍은 덕배의 출국 수속을 서둘러 밟았다. 덕배의 마음이 변할까봐 그는 조바심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었다. 조덕배는 대구 대봉시장 노점상에서 사입은 후줄그레한 국산 옷들을 싸그리 벗어던지고 조지의 마누라가 본국에서 붙여온 본바다 카우보이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대구 동촌 비행장에서 오키나와 기지까지 단숨에 날았고 오키나와에서 다시 하와이를 거쳐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까지 꿈처럼 달려갔다. 실로 거짓말 같은 여행이었다. 나이아가라 폴스의 변두리 지역에 조지 팍의 작은 집이 있었다. 스웨터에서 방금 뽑아낸 곱슬곱슬한 실오라기들을 장난스럽게 뒤집어 쓴 것 같은 시커먼 두 여인이 물개처럼 기어나와 조지 팍에게 채통없이 안기었다. 덕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될 사람들인가 보았다. 조지 팍은 마누라쟁이와 연방 뭐라고 쐴락거려가며 신물나게 키스를 해댔다. 덕배는 몇 발짝 떨어져 있었다. 그러자 그의 새 할머니가 힘겹게 다가서더니 맞박이 쓰리도록 키스를 퍼부었다. 이 나라에서 키스 못하는 녀석은
신세 조질판인가 보다고 그는 생각했다. 집에 막상 도착하고 보니 조지팍이 한국에서 떠벌렸던 것처럼 덕배를 안심하고 고등학교에 보내줄 수 있을 만큼 먹고 사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난했다. 조지보다 오히려 3살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덕배의 새어머니와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는 직업군인인 조지가 송금하는 돈으로 쪼들리는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조지는 약속대로 그를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 어거지로 입학을 시켜주었다. 덕배네 이웃에 마음씨 좋은 뚱보 백인 운전사가 살고 있었다. 그 녀석은 화물 운반용인 10톤 트럭을 몰고 있었다. 운전사 치곤 게으름뱅이어서 자기 자동차를 세차 한번 할 줄 몰랐다. 그 일을 덕배가 떠맡기로 했다. 용돈은 세차를 해주고 얻었었다. 구질구질한 그런 식의 미국 생활이 무려 5년이나 흘러갔다. 그즈음 조덕배는 매우 심한 향수병에 걸려 있었다. 학과 성적이 엉망이었던 그는 고등학교 2년을 계속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았다. 잔디 깎고 접시 닦는 일로 그의 젊음을 탕진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가 그랬다. 흰 녀석은 흰 일을 하고 검은 녀석은 검은 일을 할 장소가 있었다. 그 두 사람 일은 매우 정확하게 구획되어 있어서 희든 검든 각기 제갈 곳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누르딩딩한 덕배 조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선 전혀 배려가 없었다. 집구석에 묻혀있는 동안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보이지 않는 제약들이 돈벌이를 하려 드는 입장에선 매우 구체적으로 덕배 조를 봉쇄하려 들었다. 넌 매우 비양심적인 색깔을 하고 있다고? 어느 친구 녀석이 덕배에게 우연히 이런 농담을 했다. 덕배의 인생에 단 한 번의 후회가 있었다면 그런 말을 듣고 난 뒤에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빛이었다. 자기는 희든지 검든지를 못하고 하필이면 누르딩딩하단 말인가. 씨발. 말하자면 그런 처지가 덕배 조에게 향수병을 가져오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그의 향수병을 많이 달래주는 엘리자베스가 있었다. 그는 옆집 트럭 운전사 존의 딸이었다. 그녀는 보기 드문 박색이었다. 깻묵을 처먹다가 재채기를 해버렸는지 낮짝엔 온통 주근깨 투성이었다. 게다가 철딱선이 없기로는 마을에서 이름난 계집애였다. 그러나 지아비를 닮아서 야한 구석이 있는 반면 남자에게 복종할 줄도 아는 동양적인 면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덕배 조에게 매우 동정적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주말이면 레인보우 다리까지 피크닉도 갔다. 그녀는 이 왜소한 동양인을 사랑한 나머지 얼굴이 밝게해져 가지고 결혼하자고 제의해 왔었다. 그들은 어느 주말 마을 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혼해버렸다. 결혼식을 마치고 교회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장인인 존이 덕배에게 어슬렁거리고 다가왔다. 덕배 조, 우리 시카고로 이주한다. 왜 그러느냐? 그쪽 경기가 매우 좋다는 소식이야. 섭섭하구나. 쥐뿔만치도 섭섭할 것도 없다고. 그리고 내 딸 엘리자베스 잘 데리고 살아. 아침 저녁으로 치고박지 말고. 갓댐, 염려 말라고. 좋아, 우린 안심하고 떠나도록 한다. 장인 존이 물론 속으로 그들의 결혼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덕배는 알고 있었다. 존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트럭에다가 가재 도구를 챙겨 싣고 떡부엉이 같은 그의 장모와 어린 처남들을 몰고 그 이튿날 참으로 시카고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덕배 존은 막막하였다. 그 막막한 심정이 덕배로 하여금 귀국을 결심케 했다. 그는 부랴부랴 귀국 수속을 밟았다. 귀국길엔 역시 조지 팍이 비행기표를 사주었다. 그가 맨 처음 귀국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조지 팍은 매우 당황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덕배 조에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음을 알고 저축한 것 중에서 얼마를 인출해
내 비행기 표를 사주었던 것이다. 그 역시 지금은 퇴역해서 연금으로 살고 있는 처지였다. 덕배조가 한국의 김포국제공항에 엘리자베스를 대동하고 내린 때는 5월의 해맑은 하늘이 동부 서울에 높다랗게 떠 있었다. 수중에 있던 달러를 하나로 바꾸어 보니 15만 원이 남짓하였다. 그것이 그들 부부의 전재산이었다. 공항의 세관과 검역소, 출입국 관리소를 거쳐나오는 동안 덕배조는 막연하나마 어떤 자신감에 차오르는 것이었다. 자기의 누르딩딩한 피부색에 대한 위화감이 싹 가시는 것이 좋았지만 그곳을 거쳐나오는 동안 세관원들이 보여준 예기치 않았던 친절 때문이었다. 그들은 덕배조의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한국인이었군요. 네, 그래요. 덕배조는 짧고 냉랭하게 대답했다. 뒤에 계시는 분과는 부부관입니까? 아, 네. 제 아내 엘리자베스입니다. 세관원은 그들 부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키 작고 누르딩딩한 이따위 형편없는 옆자니 이렇게 늘씬하게 빠져버린 미국인 계집을 몰고 귀국하다니 너 팔자 한번 직사하게 늘어진 놈이구나 하는 감탄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곧장 튀어나올 듯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모자를 벗으며 그의 아내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좋은 한국을 많이 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근깨 두성이의 얼굴을 갸우뚱해 보이며 엘리자베스는 그들에게 담례하였다. 망할 자식, 대한민국에 살러 온 사람을 보고 돌아가시라니 어림없는 말씀이지. 덕배 조는 속으로 이렇게 뇌며 승용차들로 들어찬 공항의 넓은 광장을 도전적인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는 어느새 저만치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덕배 조는 제 백구레만한 트렁크를 옆구르에 둘러맨 채 앞서 걸어가는 아내의 등을 찰리 채플린처럼 열심히 뒤뚱거리며 쫓아갔다. 서울로 들어오는 택시 속에서 아내는 난생 처음으로 이국 땅을 밟아본다는 두려움과 남편의 나라에 왔다는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덕배에게 키스를 퍼부어댔다. 물론 운전사가 보거나 말거나 아내의 요구에 쾌히 응해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여보, 이제 당신의 나라에 왔군요. 엘리자베스, 당신의 나라이기도 하지 않소? 그래요. 그러나 여보, 이 나라에선 단 한 사람 당신만을 알고 있는 저는 당신이 어딜 가도 꼭 따라다닐 테예요. 응? 염려 붙들어 매라고. 당신을 혼자 두고 내가 어찌 나다닐 수 있단 말이오? 여보, 우리들의 나이아가라 폭포 생각나오? 당신과 꿈을 익히던 곳? 그래요, 여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도 그런 폭포가 물론 있겠지요? 이 꿈 알고.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라고. 규모는 약간 작지만. 원더풀. 여보, 우리 쓸쓸하고 슬퍼질 때 거기 가요. 응? 물론 가야 하고 말고. 그녀는 덕배 조의 작은 품에 안겨 거창하게 아양 떨며 행복하게 웃었다. 운전사는 백미러로 그들의 다정한 꼬락서니를 유교적인 눈초리로 훔쳐보고 있었다. 그러나 덕배는 그 운전사의 표정에서도 역시 조금 전 공항에서처럼 조금은 질투 섞인 선망의 빛을 읽을 수 있었다. 저렇게 새까맣고 키 작은 녀석이 갯반 무처럼 잘 빠진 희부연 미국 여자를 어떻게 얻어 챙길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그 운전사의 표정에서는 훨씬 노골적으로 배어나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이국의 도로변 풍경들에 잠시 도취되어 있는 듯했다. 논밭에서 자라고 있는 갖가지 곡식들, 공항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촌락과 그 촌락의 골목길에 옹기종기 나와 있는 부녀자들의 옷차림, 새까맣고 작은 공장 건물들에 대해서 쉴 새 없이 물어봤고 덕배는 친절하고도 소상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만치나 한국 것에 대해서 맹목적인 애정과 감탄을 연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덕배조는 불안하였다. 서울에 제 집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배는 물론 있을 터긴 만무이고 친척 나부랭이 한둘도 없었다. 서울이란 곳이 생면부지이긴
엘리자베스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에 있는 그의 고향 토담집을 어슬렁거리고 찾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부모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바 아니었다. 죽었으면 무덤에 있겠고 살았으면 점심 한 끼 정도는 굶어야 할 판국에 있겠지 싶었다. 어찌되든 이 서울시가지 한복판에서 비비대고 살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다. 한국은행권 15만 원이 다 쓰여질 때까지는 무슨 수라도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그는 시방 서울로 쳐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들 부부는 우선 서울의 외국인 봉사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길었던 여행과 객지에 발을 디딘 불안감이 복장에 뒤엉켜 피로했으므로 그 숙소에서 이틀쯤 푹 쉬었다. 그리고 이틀쯤을 할애하여 아내를 데리고 서울 관광에 나섰다. 비원과 덕수궁, 남대문과 중앙천과 남산을 두루 구경하였다. 여보, 여기선 누가 살았어요? 비원의 넓고 정갈한 뜰에 서서 그녀는 덕배조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 조상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다니까. 오, 여보, 그 말 내가 믿어도 되우? 믿지 않으면 어쩔 테요? 우리나라에선 말이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중국 사람 집에 새들어 사느냐고 묻는 버릇이 있어. 여보, 난 놀라버렸어. 당신이 이분들의 후손이라니. 너무 놀라지 말어. 약값이 들 테니까. 남편 덕배조의 선조가 이렇게 우람하고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살았었다는 말에 그녀는 두 눈을 왕방울만 하게 뜨고 그에게 키스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조가 돌아서 저만치 가버렸으므로 야속한 심정으로 참았다. 하기야 한 핏줄 한 결의일 바엔 그분들이 조덕배의 선조가 아닐 수 없었고 그럴진댄 조덕배가 아내에게 공갈을 친 것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왕창 속아 넘어간 것도 아닐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열흘 만에 그들은 용하게 직장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은 순전히 아내 덕분이었다. 일찍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영어 학원을 차려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던 한 미국인 과부가 그들에게 학원 강사 자리를 안겨준 것이었다. 이 도대체 짐작 없는 여자야. 너는 어쩌려고 저런 회개망측한 동양인과 결혼해서 갈 길 몰라 빚을 대니? 그 과부 원장은 강사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심한 노가리를 퍼부었다. 한 달의 보수는 두 사람이 함께 출강하기로 하고 월 10만 원이었다. 그들은 그 과부의 호의로 20만 원을 선불받아 변두리의 한적한 아파트에 월세를 들었다. 그들만의 방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기쁨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처음부터 흥분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남편에게 내색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적이 불안을 느끼고 있던 터수였다. 아파트에서 조촐한 신접살림을 꾸리던 첫날 밤, 엘리자베스는 밤을 다투어 남편을 요구해왔다. 그녀는 이 큰 기쁨을 그런 식으로 움츠고 발산하고 싶었던 것이다. 덕배조 역시 허리가 부러져 나갈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무려 다섯 번이나 아내의 요구에 응해주고 나니 종래엔 입에 침 한 방울 남는 게 없었다. 그 학원은 태평로에 있는 매우 깔끔한 5층 빌딩의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 부부에게 배당된 시간은 오후 늦게 3시간이었다. 해외 유학을 꿈꾸고 있는 청년층들이 실용회화를 익히는 그룹에 그들이 배당되어 있었다. 우리말을 유창하게 뽑아내는 미국인들도 있었지만 한 사람이 혼자 우두커니 서서 한 입으로 두 나라 말을 엮어내는 평면적인 강의보다 그들 부부의 강의는 우선 입체감이 있고 또 제법 에로틱함으로 해서 반응이 좋았다. 그들이 맨 처음 강의실로 들어서던 날 덕배조는 우선 우리말로 수강생들에게 아내를 소개했다. 여기 나와 나란히 서 있는 서구인은 미국 사람이며 그녀는 내 아내 엘리자베스입니다. 그의 말이 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온 강의실에서 거의 배 앓는 소리 같은 애매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느 골빈 녀석은 휙휙 휘파람까지 불어 제쳤다.
대부분의 수강자들은 매칭 구석 하나 없이 허옇게 빠진 그의 아내와 왜소하고 누르딩딩한 조독배의 회화적인 모습을 입을 반쯤 벌리고 쳐다보는 것으로 그 첫 번째 시간을 보내버리기 십상이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외 유학의 꿈을 실현시켜 볼 요량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그들로서는 벌써 소시적에 미국 땅에 건너가 미국인 아내를 낚아채서 다시 본국에 나타난 그 키 작은 엽전 친구에 대해서 감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 자신으로 봐서는 그것이 도대체 까마득한 일로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어디서 결혼하셨습니까? 대개의 수강자들이 그 아내의 소개가 끝난 다음에 물어오는 말이었다. 그때 조덕배는 두 발치쯤의 거리에 서 있는 아내를 보고 미국말로 묻는다. 나의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우린 어디서 결혼했었지? 엘리자베스는 부끄러운 듯 잠시 홍조 띤 볼따구니를 왼손으로 쓸면서 그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여보, 우린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의 한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지요. 덕배조는 다시 우리말로 통역해준다. 흥미진진한 수강자들의 시선이 그들의 맞박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마련이다. 여보, 우린 결혼 전에 어느 곳으로 피크닉을 갔었지? 조덕배가 젖먹이 강아지처럼 고개를 외로 꼬며 아내를 보고 말 던지고 난 다음 다시 우리말로 돌려 엮는다. 나는 지금 나의 아내에게 우리들이 결혼 전에 주로 어디로 피크닉을 갔었더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들은 주말이면 나이아가라에 걸린 레인보우 다리를 찾았었죠. 아내의 상냥한 대답이 이런 식으로 건너온다. 내 아내 엘리자베스는 말하기를 우선 주말이면 나이아가라에 걸린 레인보우 다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씨부려주면 수강자들의 입에서 또다시 탄성이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겨우 얻어들은 그 꿈같은 레인보우 다리를 시방 자기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들 우스꽝스러운 부부가 살다시피 했다는 사실이 수강자들에게 막연한 당혹감을 유발시키면서 자신의 해외 유학의 꿈을 결단코 성사시켜야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만들었다. 엘리자베스, 우린 왜 한국으로 건너왔지? 당신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지요. 이 나라는 당신이 태어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보다는 가난하며 살기 좋은 곳은 아니지 않소? 조,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한 그런 가난이야 세 발을 피해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자 함에 진실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소? 그래요. 가난한 이국 청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도 없었다고 생각하오? 조,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강의실에선 함성이 터져나오고 때로는 흥분과 웃음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들이 학원에 출근하게 된 지 4개월이 못 되어 수강생들은 거의 배로 불어났다. 물론 경영주인 과부가 그것을 외면할 리는 없었다. 5개월째부터는 15만 원을 그들 부부에게 지불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스타가 되려 하고 있었다. 주간지의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청했고 텔레비전 같은 데도 잠깐씩 얼굴을 내비치는 입장이 되었다. 학원은 대성황이었다. 그러한 어느 날 덕배 조는 시장으로부터 발송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들 부부는 어떤 시상식전의 수상자들로 초대되어 있었다. 주한 외국인으로서 이 땅의 문화 및 사회 전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감사장 전달식이었다. 공사간 다망하실 줄 사려하오나 틈을 내시어 시상식에 꼭 참석해달라는 간곡한 부탁 말씀이 적혀있었다. 조덕배는 감격해버렸다. 이 거대한 도시의 시장이 자기들 부부에게 상을 주겠다니. 그런 영광이야 나이아가 폴스를 떠나올 적엔 꿈엔들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내 엘리자베스 역시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신없이 기뻐했고 시상식에 입고 나갈 드레스를 맞추러 시내로 뛰어나갔다. 여보, 난생 처음으로 당신의 나라에서 상을 타게 됐구려.
엘리자베스는 덕배 조의 목덜미를 끌어안으며 숨가빠하였다. 그럼 당신의 나라 시장은 너무나 인색했었지. 난 정말 너무 기뻐서 죽기라도 하고 싶어요. 어, 가땜. 농담으로라도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부부는 그 시상식에 참석한 일주일 뒤 영어 학원을 하직해버리고 말았다. 시상식이 있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녀석이 느닷없이 그들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몹시 신경질적으로 생겨 처먹은 그 30대의 사나이는 덕배 조에게 정중하게 첫인사를 건넸다. 반들한 그 생면부지의 사나이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그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전가를 가지고 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조덕배는 애매한 불안을 느끼면서도 사나이의 느닷없는 방문에 구미가 당기었다. 사나이는 그런 직종에 종사해온 사람답게 흥분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입가에 안온한 웃음을 피워올리면서 경쾌한 어조로 말했다. 저로선 이 자리에서 확실한 걸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만 아마 저희 회사의 성격상 선생님의 능력과 수완이 필요한 것인가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시다면 안심이군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가진 능력이나 수완은 무역회사의 상거래 같은 것과는 전혀 무관하니까요. 조덕배는 솔직히 뱉어버렸다. 알아야 면장이라고 미국말 몇 마디 주절거릴 줄 아는 것과 대무역회사의 상거래와는 너무나 무관한 입장이라는 것쯤은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처지기로서니 짐작 못할 리 없겠기 때문이었다. 뿔샘 타는 송아지처럼 천방지축으로 덤벙대다가 마누라 앞에서 실수만 저지를 것 같았다. 그런 못난 짓을 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월 15만 원짜리 강사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신명 편한 일일 것 같았다. 덕배의 대답이 예상외로 단호했던 나머지 사나이는 금방 난처한 낯짝이 되어 손을 내젓기 시작했다. 아니, 저로선 선생님과 이런 말 저런 말 나눌 자격부터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저희 사장님을 한번 만나주신다는 대답을 듣고자 함이 제 소임의 전부입니다. 저는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나이는 낭패의 기색이 완연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덕배를 번갈아 쳐다보며 황급히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발 거절의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정 그러시다면 오후 7시로 하죠.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덕배가 팽개치듯 이렇게 말하자 사나이는 그제사 담배를 꺼내 불을 댕겨 물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부인께서도 함께 나와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나이는 그들 옆에 멀뚱하게 앉아있는 엘리자베스를 곁눈질로 관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난 아내를 집에 혼자 두고 나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일순, 사나이의 표정에 힐난과 감탄이 함께 교차되고 있던 것을 부부는 눈치채지 못했다. 조덕배 부부는 7시 정각에 약속된 카페에 나타났다. 도상태 사장은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와 있었다. 부부는 입구에서부터 테이블에까지 정중히 인도되었다. 몇 마디의 상투적인 인사말이 오고 갔다. 도사장은 몇 마디의 영어를 씨부릴 줄 알아서 엘리자베스와의 의사소통에도 별 불편이 없어 보였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그들은 고급 음료수를 홀찌작거리고 마셨다. 테이블에 잠시 허황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도사장이 묘한 웃음을 입가에 흘리면서 말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 선생을 뵙자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선생을 저희 회사 관리상무로 모시고 있고 싶어서입니다. 저로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러실 테죠. 저는 무역회사의 경영이나 관리사무엔 백지상태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점에선 제가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부하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조덕배는 종잡을 수 없었다. 이 엉뚱한 사람이 무엇을 기대한 나머지 대무역회사의 관리상무란 자리를 그에게 공다지로 안겨주려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저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요? 조덕배는 탁자를 가늘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물었다. 아니지요. 조선생 한 분이 아니고 부부라고 말씀드리는 게 매우 정확한 대답일 것 같군요. 부부라뇨? 엘리자베스 말입니까? 조덕배는 옆자리의 아내를 턱으로 가리켰고 도상태 사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우리말 실력은 매우 유치한 것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짐작하시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회사의 성격상 공식, 비공식으로 파티에 참석해야 할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실 테죠. 저희 아내가 있긴 합니다만 워낙 촌뜨기라서요. 그런 자리에 동반할 건덕지가 못 돼요. 그 고충 짐작하겠습니다. 도상태는 정말 낭패의 표정을 지었고 조덕배는 연민의 시선으로 그를 건너다 보았다. 도상태는 그때 탁자 위로 손가락 두 개를 나란히 펴올렸다. 한 달에 대여섯 번 있게 되는 파티에 참석할 때만 엘리자베스를 그의 파트너로 빌려준다면 기흥 산업주식회사 관리상무 대우로서 월 20만 원의 봉급과 회사의 승용차 한 대를 그에게 고정 배치한다는 것이다. 조덕배로선 우선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가 아무리 근본 없고 씨알머리 없는 놈이기로서니 목구멍에서 이런 게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탁자를 탁 치고 분연히 일어났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너무도 재빨리 어떤 야비한 중압감이 벌써 그를 괴멸시키고 있었다. 사실 그랬다. 그것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의 파티에 두세 시간만 아내가 참석해준다는 조건으로 승용차가 달린 회사의 관리상무로 군림할 수 있다는 건 굴러든 복덩어리가 아닐 수 없었다. 도상태 역시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가 있노라고 했다. 저 늙어빠진 녀석과 자기 아내 엘리자베스가 100년을 같이 다녀보아야 추문을 일으킬 염려도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조덕배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딘가 석연치 못한 무엇이 도상태의 심중에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석연치 못한 구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제 발로 굴러든 출세와 돈을 차버릴 용기는 없었다. 오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사흘간의 말미를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도사장과 헤어졌다. 조덕배는 아내를 설득해 볼 심산이었다. 그러나 아내를 설득하려 들었던 조덕배는 오히려 그녀에게 놀라버렸다. 덕배는 우선 그녀에게 이 한국이란 나라가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 곳이라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해시키려 들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여보, 전 한국에 떨어진 지 몇 개월 후에 그걸 절실히 느꼈다오. 그럼 당신이 허락하는 거요? 조, 당신은 날 사랑하고 계시죠? 그럼 하루에도 골백 번 난 당신을 포옹해주고 싶은 미칠 것 같은 충동 속에서 산다오. 그럼 지금 저를 안아주실래요? 안아주고 말고 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당신 말고 또 누굴 안을 수 있단 말이오? 아내는 눈물마저 글썽거리며 덕배 조의 작은 가슴에 몸을 던졌다. 갑자기 안긴 아내의 체중 때문에 조는 금방 고꾸라지려는 몸을 가까스로 휘어잡고 아내의 젓갈색 머리통을 수박덩이인 듯 두 팔로 껴안았다. 아내는 울고 있었다. 아내의 젖은 콧마루가 그의 가슴에 느껴져 왔을 때 그는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다. 덕배 조는 눈을 감았다. 엘리자베스만 붙잡고 늘어지면 시장이라도 해먹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이젠 아내를 데리고 영어학원 강당에서 꼭두각시 노름으로 처먹고 사는 놈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무역회사의 상무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다. 조덕배의 의젓한 생활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하루하루 이어져 갔다. 회사에서 대여해주는 승용차 시트에 기대어 앉아
바쁘고 구질구질하고 춥고 을씨년스러운 차창 밖의 시정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에 찬 시선을 보내면서 아내 엘리자베스와의 행복한 생활이 쾌적하게 이어져 갔다.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 도상태 사장은 많은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다. 파티가 있는 날은 전번 조독배의 아파트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는 사장 비서 미스터 최가 상무실로 찾아가 넌지시 전가를 해주었다. 처음 몇 번은 그따위 전가를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모멸을 느끼기도 했었으나 시일이 흘러감에 따라 간단한 절차로 밖엔 다른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사장의 승용차가 자기들 아파트 창 아래에 와서 경적을 울리면 그는 아내의 외출을 서둘러 거들었다. 도상태 사장의 차가는 매우 적중되어 가고 있음을 조덕배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파티가 있던 다음 날 아침 출근 때마다 도상태는 예외 없이 조덕배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었다. 어떻소? 불편한 것은 없으시오? 네, 아주 좋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시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덕배의 만족한 대답을 듣고서야 사장은 느릿느릿 자기 방으로 걸어갔다. 도상태는 자기 파트너로서의 엘리자베스에게 매우 만족해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조덕배 역시 아내가 그렇게 깔끔하고 빈틈없는 매너의 소유자일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미국 땅에서 태어난 여자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본때 없는 트럭 운전사 존의 딸이면은 틀림없었다. 또한 엘리자베스의 파티 참석 경력이라면 그녀의 질서 없고 알맹이 없던 고등학교 학생끼리 마구잡이로 벌이던 파티가 고작이었다는 것을 조덕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주근깨 두성이인 엘리자베스가 키 작고 배불뚝이인 도상태의 팔짱을 끼고 파티 장소에 나타나면 홀은 금방 물을 끼얹은 듯이 긴장되었다. 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저암 거위 같은 도상태가 젓갈색 머리를 늘어뜨린 외국 여인의 에스코트를 받고 있다는 자체 하나에 오직 놀라고 다시 놀랄 뿐이었다. 그녀가 미녀 축에 끼이지 못한다는 사실도 그녀가 끼고 있는 흰 장갑을 벗으면 당장 때가 새까맣게 끼어있는 손톱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녀가 인자하고 때로는 불호령도 내릴 줄 아는 전통적인 미국 가정의 부모들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망나니 같은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의심을 두거나 캐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부드럽고 우아한 영어를 돌돌 굴리듯 구사하고 있는 생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싱싱한 미국 여자라는 오직 하나의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젊음에 대한 선망이 그녀의 파트너인 도상태에겐 사업상의 신뢰를 거두어주고 또한 나아가서는 거래 욕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요령없고 게다가 인색하기로 업계에서 이름난 저 도상태란 작자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저 미국 여자를 2호 부인으로 낚아챌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혀를 내둘러 감탄하였고 그의 숨어있는 술수와 계략에 놀라 자빠졌던 것이다. 그리고 도상태의 쇠진할 줄 모르는 정력에 대해서 한량없는 경의를 표했다. 도상태의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이야말로 그가 이끌고 있는 기업 자체가 젊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남음이 있었다. 팅팅하고 팔팔한 젊은 외국인을 첩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자기들로서는 상상조차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도상태의 남모를 용단과 슬기는 회사의 주주들이나 거래를 트고 있는 기업주들에겐 곧바로 투자욕으로 부채질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 했고 그녀는 그 많은 지원자들에게 골고루 적당한 간격으로 얘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녀에게 손을 잡힌 대개의 사람들은 우선 부들부들 몸부터 떨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당혹감과 기쁨으로 어지럽게 흔들렸다.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미스터 권. 그녀는 도상태가 소개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상냥을 떨었다. 건강해 배는군요, 엘리자베스.
예쁘지는 않나요? 아, 예쁘시다마다요. 감사합니다. 오늘 파티 분위기는 저를 조금 들뜨게 하는군요, 미스터 권. 당신이 나타나서 홀이 더욱 어울립니다. 너무 칭찬하시니 부끄럽군요. 아닙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칭찬받을 만한 젊고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미스터 권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두 손이 부드럽고 우아한 엘리자베스의 손아귀에 들어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홀 저쪽에서 도상태 사장이 또 다른 관계업자에게 그녀를 소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로서는 미스터 권과 오랫동안 노닥거릴 수는 없겠으므로 그의 손을 사뿐 놓아주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아쉬운 듯이 등이 푹 팬 야외복 위로 드러난 그녀의 희고 탄력 있는 등허리 살을 정욕적인 눈초리로 언제까지나 못 박힌 듯 바라보고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발산하고 있는 끄뜻하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작자가 바로 사장 비서인 최가였다. 바로 말하자면 이런 야비한 착상은 기실 도상태가 아니고 최가에 의해서 꾸며졌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 터이었다. 최가 자신도 이렇게 좋은 반응이 돌아오게 될 줄은 미처 짐작하지 못했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간 침체되었던 기흥산업의 거래는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물론 그러한 기업 활기가 전연 엘리자베스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녀의 출현이 기흥산업에 어떤 계기를 몰고 온 점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여 최가가 노렸던 그 1차적인 성과는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최가는 엘리자베스에게 은밀하게 접근을 시도해보고 있었다. 조덕배란 작자를 회사에서 내쫓고 엘리자베스를 뱉어버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한 번쯤은 그녀를 능욕해볼 작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철석 같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놈의 일이 여의치만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한 호락호락하게 물러나 앉을 최가도 아니었다. 아내가 시내의 파티 장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조덕배는 언제나 쓸쓸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무료함을 깨뜨리기 위해 오기부려 시내를 방황한다거나 하는 못난 짓을 저지르고 다니진 않았다. 그는 잘 훈련된 강아지처럼 다소곳이 앉아 집을 지키면서 아내를 기다렸다. 그는 헐렁한 가운으로 갈아입고 양주와 양과자를 야금야금 즐겼다. 그리고 이유 없이 눈물 짜고 이놈저놈 닥치는 대로 마음 주다가 종내는 갯벌로 나가서 널브러지든지 기차 타고 고향길로 주절주절 들어서는 너무나 지겨운 영화 두성이인 국내 방송보다는 항상 발랄하고 우람한 AFKN 방송을 즐겨보았다. 그러다가 창밖에서 도사장의 승용차가 와서 경적을 울리면 불이 났게 뛰어나가서 최비서로부터 아내를 인수받았다. 그러고는 그녀에 매달려 오래오래 키스했다.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침대 위에 나자빠지게 한 다음 그동안 참고 참아두었던 남근을 옹골차게 치켜세우고 아내의 육체를 향하여 쳐들어갔다. 아내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짜릿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오직 그 집뿐이었다. 아내 또한 그의 격렬한 동작에 한 번도 필요한 기색 없이 응해주었고 만족해하였다. 조, 오래 기다렸죠? 그럼 당신 피로하지? 아니요, 괜찮아요. 파티에서 저는 줄곧 당신만 생각했다오. 오, 나의 엘리자베스. 그러한 걸칠것없는 생활이 거의 4, 5개월이나 흘러갔다. 그들의 보금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내는 무진장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조덕배가 가장 염려스럽던 도상태와의 추문 한번 일으키는 법 없이 아내는 파티가 끝나는 즉시부터 도상태에게 냉정했고 곧장 자동차를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시계바늘 이상으로 정확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엔 아무런 틈바구니도 생겨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낮에 회사에서 최비서가 나타나 오늘 저녁 모처에서 파티가 있다는 전가를 넌지시 해왔고
조덕배는 전화로 집의 아내에게 예고해 두었다. 그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자 엘리자베스는 역시 옅은 화장을 하고 야회복까지 말끔히 갈아입고 있었다. 그가 집에 도착한 지 정확하게 20분 후에 사장의 승용차 경적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아내는 그에게 키스했고 덕배는 문 밖까지 그녀를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조덕배는 다시 AFKM 방송으로 채널을 돌리고 양주로 조금씩 목을 축이며 양담배를 피웠다. 그는 때때로 일어나서 털강아지처럼 실내를 요리조리 거닐곤 하였다. 사방은 쉴 새 없이 조용하고 때때로 멀리 시내 쪽에서 긴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은 쓸쓸할 것도 같은 가벼운 행복감이 그의 몸을 감싸안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퍼뜩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는 얼른 시계를 보았다. 11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는 조금씩 불안해갔다. 통금 시간이 거의 가까워졌는데도 아내가 타고 와야 할 차의 경적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조덕배는 드디어 꼬리가 너무 길었던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 늙은 암여우 같은 녀석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고 그는 단정했다. 그놈의 모가지를 그냥 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었다. 조덕배는 드디어 자기를 후회했고 도상태를 난도질하였고 엘리자베스를 한없이 저주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을 질타하였다. 시계를 보니 12시 10분 전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아내가 돌아오는 기척은 없었다. 아파트 건물 옆으로 빠지는 자동차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간간이 창문에 명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마침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로 시선이 갔다. 그는 금방 도상태의 집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우선 도상태의 늙은 계집애에게라도 욕을 퍼붓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외에도 그 암여우 같은 도상태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녀석은 배포 좋게도 내가 도상태라고 느린느린 말하고 있었다. 나 조덕배요. 조상무, 이밤중에 웬일이요? 웬일? 몰라서 묻나? 이 암여우 같은 놈아. 여보시오, 대기 조상무임이 틀림없어. 자식 봐라, 조상무임에 틀림없느냐고? 이 개껍데기로 싸무들 자식아. 이봐요, 조상무. 왜 그러시오? 왜 그러시오? 이 자식 낯짝 한번 좋구나. 너 임마, 내 아내 엘리자베스를 어디다 감췄어, 이 날강도 같은 놈아. 이봐요, 조상무. 그게 무슨 소리요, 도대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분수가 있지. 무슨 소리요? 이 자식 봐라. 너희놈, 오늘로서 끝장이야, 끝장이라고. 너희 자식, 내 아내 강탈하고 난 뒤에 죽였지? 죽였지? 조덕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절망적으로 다그치자 도상태는 가쁜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드디어 조덕배에게 달래듯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말인즉슨 오늘은 파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기는 정확하게 6시에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꼼짝 않고 집에 있었노라고 말했다. 최비서를 시켜 그런 전가를 보낸 적은 더욱 없다고 딱 잡아댔다. 다만 자기를 집에다 내려놓은 최비서가 차를 빌려달라기에 승낙해준 다음 그 차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아 자기 역시 걱정되어 응접실에서 도사리고 있었는데 조금 전 최비서가 그냥 시외라고만 하면서 내일 돌아오겠노라는 전가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조덕배는 드디어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 최가놈에게 아내가 당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박제가 된 놈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도상태의 마지막 말이 수화기 저 안쪽에서 가만가만 들려오고 있었다. 조상무, 우린 헤어질 때가 맞는가 보군. 당신같이 짐작 없는 놈에게 상무자리를 덜렁 떠맡긴 일은 내 일생일 때의 수치로 남을 거요. 개떡 같은 자식. 딸까닥하고 저쪽에서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통금 사이렌이 울려오고 있었다.
그 사이렌의 여운이 조독배의 온몸을 감싸더니 그의 폐부를 휘저어선 사방 벽 쪽으로 흩어져 나갔다. 조덕배는 나비가 되어 날아가 버린 다음 어쩔 수 없이 나뭇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하나의 거대한 빈 번데기집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온 전신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력을 한데 모아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외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어디 있어? 그는 무작정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의 넓은 광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마침 근방을 순찰 중이던 방범대원 두 사람이 달려와서 그를 낚아챘다. 이거 놔, 임마. 난 간단 말이야. 형씨, 어딜 간다는 거요, 지금? 내 아내 엘리자베스를 찾으러 간단 말이야, 이 자식들아. 이밤중에 어딜 간단 말이요, 도대체? 이 자식들아, 미국으로 간다. 왜? 내 아내 엘리자베스를 찾으러. 이야, 이 새끼 미친놈 아냐, 이거? 방범대원 중 한 사람이 마주서 있는 그의 동료를 보고 이렇게 묻자 그 동료는 김이 팍 샌다는 투로 말을 받았다. 요샌 웬 미친놈들이 이렇게 많다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우선 이 소설이 발표된 때가 1975년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라면 거의가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거나 그들의 가족들 또는 아주 소수의 업무차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엔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에 위세를 떨치고 있어서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일부러 여행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길에서 흔하게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선진국 시민인 외국인을 길거리에서 만난다는 게 가뭄에 콩나듯 했었다지요. 기껏해야 이태원 정도나 미군 부대 근처에 가야 좀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피부가 하얗고 키도 훌쩍 큰 외국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신기해하면서도 선망하거나 심지어 어떤 경외심마저 갖는 듯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이상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까무잡잡한 한국 남자가 미국에서 미국물을 먹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미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귀국을 했으니 그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땐 너무나 부럽고 경이로운 남자였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런 사람들이 흔하고 흔해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 그런가요? 아무튼 조덕배가 엘리자베스와 귀국해서 영어학원에서 강사 노릇을 할 때까진 그럭저럭 괜찮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았다면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꼭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그 이유는 한결같아요. 욕심 때문이죠. 조금 더, 어떻게든 더 갖고 싶은 욕심. 시골에서 상경해서 배운 것 하나 없던 일자무식인 조덕배가 미국물 먹은 걸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니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제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 겁니다. 더구나 그 제안이라는 게 자기 아내 엘리자베스를 빌려주는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한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겁니다. 욕심이 화를 불러온 꼴인데요. 결국 아내도 잃게 된 거고 직장도 떨어지게 된 것이니까요. 처음부터 그 최비서라는 작자의 음흉한 계획에 모두가 노란한 꼴이었습니다. 회사 사장인 도상태도 그렇고 조덕배도 그렇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도 최비서의 농간에 모두들 노란한 형국입니다. 그러면 조덕배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그들은 이전에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조덕배가 아내를 찾아서 이성을 잃고 울부짖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나버려 그 끝을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그 끝을 추측해보건대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돌아오고 그런 아내를 다시금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절실하게 그녀를 찾아 울부짖을 만큼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을 테니까요. 아마 다음부턴 아무리 욕심이 나는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아내를 빌려주는 바보 같은 짓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죠. 자,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역시 김주영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어드린 도둑연습이나 서울구경이라는 작품도 재미있었잖아요. 이 작품 또한 작가의 재치가 빛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즐겁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김주영 작가의 단편소설 아내를 빌려줍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